안녕하세요. 강용훈 대표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AMD 그 CEO가 리사 수라는 분이죠. 그분이 MI300X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많은 투자자의 어떤 이목을 끌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일단 제가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용량이란 게 있죠. 용량이란 거는 이제 인포마켓 초창기부터 보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메모리를 설명할 때딱두 가지를 보거든요. 용량하고 대역폭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등목. 저희 어릴 때 저희는 이제 욕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마당에 일본말로 다라이를 놓고 애들을 목욕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고무호수 이런 거 연결해서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세차게 나올 때도 있고 약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나오는 속도, 그 세차매의 강도가 대역폭입니다. 대역폭하면 뭐 넓이 이렇게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건 제가 용어가 잘못돼가지고 오인을 한다고 했죠. 컴퓨터 공학자들은 또는 학생들은 무조건 대역폭하면 최고 속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역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고 전송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초당 얼마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대역폭은 그렇고요. 용량은 뭐냐면 다라이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 이거라 이겁니다. 두 가지가 좋아야 시원하게 목욕을 할수 있는데 다라이 용량, 그러니까 메모리에 수용 용량이 이 용량이라 이겁니다. 크면 컸으면 좋겠죠.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용량이 이게 MI300X가 192GB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H200의 용량이 141GB거든요. 그 다음에 B100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게 190인데 이게 192GB라고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똑같지 않냐. 그럼 용량은 MI300X가 B100하고 비슷한 성능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역폭을 보면요. 그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엔비디아의 B100이든지 H100이든지 이런 구조거든요. 요게 이제 GPU이면, 여기 위에 슬롯이라고 해야 되나요? HBM을 꼽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6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깝게 위치시킨 거는 니어 메모리라고 해서 전송할 때 선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소실이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가깝게 붙였다. 그리고 니어 메모리를 이해하시면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H100 GPU라 이겁니다. H100은요, 6개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4개만 씁니다. 그래서 이한 개당 HBM의 용량이 12층이니까 24GB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해서 24, 24니까 4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24 곱하기 4는 96이죠. 이게 이제 H100의 용량이었거든요. 그 대역폭도 요한 개당 대역폭이 819.2입니다. 기가바이트당 퍼 세컨드예요. 그래서 요게 4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하면 3.3 테라바이트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H100은요, 4개를 사용했다. 구멍은 6개지만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H200은 몇 개를 사용하냐? 6개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6개를 사용하면 아까 한 개당 24라고 했으니까 6개 하면 14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3은 어디로 갔냐? 요게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려워서 ECC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에러 커렉션 코드 메모리인데 이건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서 절대 소실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떤 일을 할때이 메모리에 일종의 예비 메모리를 따로 할당을 해 놓습니다.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할 때 바로 메모리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이중화 시켜 놓는 장부하고 비슷하거든요. 왜 중요 장부는 복식으로 옛날부터 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3GB는 떼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 아주 고급 메모리에 사용하는 기술인데 HBM3부터 SK 하이닉스에서 채용했다라고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41GB, 3GB를 어떻게 삶아먹은 게 아니고 실제로 에러 커렉션 코드로 따로 할당을 하는 바람에 141GB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B100도 이것도 뭐189 정도 되겠죠, 실제로는. 근데 어제 MI300X의 발표에는 192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대역폭을 보면요. 아까 대역폭이 1024라고 했잖아요. 819.2라고 했잖아요, 한 개가. 그러면 뭐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7개를 곱하면요. 이게 실제로는 5.6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리사수도 예전에는 5.6TB가 될 거라고 자랑을 했다가 어제는 5.3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0.3TB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아마 ECC 코드,
요것 때문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대폭도 약간 깎여 나간 게 아닌가.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7개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H100이나 H200은 6개 슬롯인데 MI300은 슬롯이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8개로 전체가 GPU겠죠. 8개 박았는데 하나는 비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7개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러면 대역폭은 대충 ECC 메모리로 할당되는 것 빼고 5.3TB/s가 맞는데 용량은 192GB는 뻥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7개를 곱하면 24를 168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인데 이건 약간 B100을 의식해서 약간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는 168이기 때문에 B100보다는 HB 메모리가 하나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7개 사용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포마켓에 강영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용량하고 대역폭은 7개를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B100보다는 아직 약간 못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엔비디아의 H200보다는 용량하고 대역폭이 거의 70% 80% 좋아져서 이게 성능 향상은 뿌리보듯 뻔하다. 전체 이제 GPU의 연산 속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공하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MI300X를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 내년에 H200하고 B100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는 MI300X다 이겁니다.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생산은 누가 하느냐? 삼성에서 풀세트를 우리가 생산해 줄게. 풀세트라는 거는 이제 GPU를 파운드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삼성이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HBM을 삼성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풀세트로 인터포저를 만들어서 삼성이 자랑하는 또 2.5D 패키징 기술이 있죠. 세 가지를 3종 세트 HBM, GPU 파운드리, 그 다음에 2.5D 패키징까지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세 가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아직 받아들였다는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산성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둔 적이 있는데 시장 흐름이요 묘하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석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이게 전공정에 대한 낙수 효과는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시장 영향이 의외로 협소합니다. 이렇게 HBM 시장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후공정 업체만 근데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한미하고 SK하이닉스만 득을 본다라고 보이거든요. 주가 흐름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제 주식들도 전공정하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어드밤테스트나 이런 회사들의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좀 버티고 있는 게 CMP 관련해서 국내에도 케이스틱이라는 회사가 있고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인지 CMP에 관련된 회사이죠. 케미컬 미케니컬 팔리싱 이게 이제 화학 제품도 관련이 돼 있고 미케니컬로 CMP 머신이죠. 그거 굉장히 복잡한데 예민하고 그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일본의 에바라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고 그 역시 또 케이스텍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회사 정도가 연루가 돼 있어서 낙수 효과는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 MI300X가 발표된 날에 딱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MI300X의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용량하고 대역폭이 뭔지 말씀드렸고 ECC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제가 글도 써놨는데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생산에 대해서는 또 시장 예상은 완전히 틀려졌죠. 시장 영향은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이고 앞으로 내년 어떤 반도체 시장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고 인포마킹 영상을 보셔서 내년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